서울대 병원 피부과 교수인 권우상 교수님과 이승희 박사님의 연구팀이 머리카락 성장 주기를 조절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영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국내 연구팀이 발견한 안드로겐성 탈모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 피부과 교수인 권우상 교수님과 이승희 박사님의 연구팀이 머리카락 성장 주기를 조절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겐성 탈모가 어떤 건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 또는 유전성 탈모는 세계적으로 흔한 탈모 유형 중 하나로 호르몬, 유전,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성장 주기가 방해받는 질환이죠. 연구팀은 이 안드로겐이 모낭을 자극하여 성장 기간이 짧아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요 메커니즘을 다시 되돌리는 것을 해명하고자 했습니다.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 ALDH2를 활성화하여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를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 17일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ALDH2의 활성화로 세포 내 에너지원이 ATP의 생산이 촉진되었다고 하네요. ALDH2의 활성화를 통해 모낭에서의 에너지 대사와 성장기로의 전환에 필요한 ATP 생산이 증가하여서 독성 산화 알데하이드를 제거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ALDH2,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모낭 형성과 유지에 관여하는 베타카텐이라는 물질의 증가를 유도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쉽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탈모가 진행되면서 약해지고 얇아졌던 모발이 다시 성장기로 바뀌며 모발 성장이 증가하고 모발 굵기가 다시 회복되면서 탈모가 개선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굉장히 좋게도 이 치료법은 안드로겐성 탈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성 탈모, 노화성 탈모 등 다양한 탈모증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너무 기대하기는 조금 빠른 느낌이 있어요. 인간 모낭 기관 배양 실험과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ALDH2 활성화가 머리카락의 성장을 의미 있게 촉진시키긴 하지만 기존의 탈모약인 미녹시딜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탈모 치료법이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단독 사용으로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효과적으로 막기 힘들며 탈모를 개선시키기 위해선 기존 탈모 치료법인 피나스트라이드 또는 두타스트라이드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기존 대비 개선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연구는 머리카락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개발이 또 기대되는 소식이고요. 여러분도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